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꼭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말 목포 신항에는 참사를 잊지 않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KBC 정경원 기자입니다. 녹슨 세월호가 쓸쓸하게 세워져 있는 목포 신항에 노란 물결이 나부낍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목포 신항은 참사를 잊지 않으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노란 리본에 추모와 다짐의 글귀를 새기고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굽니다. 추모객들은 5년이 지났는데도 더디기만 한 진상규명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거를 올해는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광주 도심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추모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추모객들은 새어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기 세월호 분향소 보고 저희가 좀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서 그래도 또 애를 키우고 있는 또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좀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추모 공연과 추모 문화제가 오늘과 내일 펼쳐지고 5주기인 내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희생자 추모식이 열리며 추모 분위기는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